맑음물 밝은 햇살에 세게 시원한 바람 맞으며 너와 나 함께 만들어가는 저 아름다운 환상의 주택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전설을 찾아서 떠나가자 햇살과 드리가 펼쳐가는 즐겁고 신비한 꿈에 망둥이까지 펄떡펄떡 굵고 싱싱한 생선이 왔어요. 오늘 갓 잡은 맛 좋은 생선이 왔어요. 고춧가루 팍팍 끓여서 매운탕 끓여 드시면 맛있는 그런 생선이 왔다고요. 오늘 매운탕 끓여 먹을까? 나같이 술녀가 먹기엔 좀... 아저씨 품에 있게 칼국수 어때요? 토핑으로 바지락 얹어서요. 아, 매운탕 먹고 싶다. 와, 잘 먹었다. 보그라 어때? 맛있지? 뭐 나름 격전 옆에 식사였어. 인정. 면발 불어 터지는 소리들 하고 있네. 땅바닥에서 칼국수 먹는 게 격주냐? 아이고. 야? 아까 그 생선 장수잖아. 이런 데서 또 뵙네요. 생선은 다 파셨나 보네. 아까 그 안녕하세요. 안녕은 뭐 그냥 그렇지. 그런데 혼자서 뭐 하고 계시오? 누가 보면 혼인 날짜 잡아놓고 돈 없어 걱정하는 사람 같소. 혼인 날짜 잡아놓고 돈 없어서 걱정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저씨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돌쇠씨! 아, 그럼 이분이 그... 어머, 닭이야, 타줘요. 어쨌든 돌쇠씨, 망둥이 매운탕 끓여놨으니까 빨리 가요. 네? 아, 지금 매운탕이라고 하셨나요? 매운탕? 망둥이요. 제가 솜씨가 좀 있는 편이라 맛은 있죠? 그냥 뭐 먹을만 하네요. 개나 줄 걸 그랬어요. 야, 뽀그라 맛없어도 그냥 먹는 척해. 망둥이 뱃속에서 진주 나왔다? 오예, 오예. 와, 정말 누나 남은 걸 몽땅 저어주세요. 내가 내장 다 파봤는데 이제 없어. 그냥 똥만 나와. 이것들이 개밥까지 뺏어먹고 하는 소리란. 하이치. 누나랑 바지락 캐러 안 갈래? 진주 팔러 가야죠. 오예, 오예. 그깟 걸 뭘 팔어? 나눠주지. 그럼 이따가 바지락 칼국수는 돈 내고 먹을 거지? 아, 없어요. 어때요? 됐어. 장애나 갔다 올게. 되긴 뭐가 돼요. 그래, 알았어요. 많이 팔고 나와요. 얘들아, 아 그럼 우리도 가볼까나? 예! 뱃속에서 진주가 나오는 망둥이가 왔어요. 굵고 싱싱한 생선도 왔어요. 아저씨 일로 와봐요. 오늘 갓 잡은 맛 좋은 생선이 왔다고요. 아빠가 출근할 때 생선 한 토막, 엄마가 안아줘도 생선 한 토막, 구워먹고 졸여먹고 매운탕 끓여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생선이 왔다고요. 집 나갔던 바둑이도
백리 밖에서 냄새 맡고 꼬리치며 달려오는 바로 그 생선이 왔어요. 사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아이, 발이만 왕창 말리는데요. 완전 불쌍한데 좀 도와줘볼까나? 드리디가? 아니, 어떡해? 아이, 그야 당연히 21세기 최첨단 마케팅을 도입해야지 않겠어요? 아니, 너 마케팅 알아? 모르는 거 티 안 내리고 웃잖아요. 나도인데. 이 근처엔 바지락이 없네. 아, 좀 더 멀리로 나가야 하나? 야싸! 생선 사세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최첨단 마케팅이야, 이게? 야, 먹으러 나갈 수록 그만하면 안 돼. 아직 멀었어. 생선 다 팔을 때까지 계속해. 에이, 꼬마야, 한 마리만 토막 쳐줄래? 아저씨, 여기 한 마리 토막이요. 야, 손님. 무슨 생선 토막 쳐드릴까요? 그렇지! 이런... 아싸라 밀려! 멀리까지 나오니까 바지락이 많네. 이왕 멀리까지 나온 김에 좀 많이 캐서 애들 칼국수 끓여주고 남은 건 장에 내다 팔아야지.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곱다나, 우리 이제 행복할 거야. 잘 다녀오세요, 돌쇠씨. 이 댕기 우리 곱다리가 매면 예쁘겠지? 예쁘긴 하겠네요 뭐. 그렇지, 이거 내가 번 돈으로 처음 사주는 거야. 어이 돌쇠, 아이 뭐하다 이제 와. 곱다리가 물에 빠졌는데. 뭐라고요? 곱다리가 물에 빠져요? 아이, 물 들어오는 거 금방인데 너무 멀리까지 나갔지 뭐야. 곱다나, 불쌍한 우리 곱다니. 언니가 너무 불쌍해요. 돌쇠 형은 어떻고. 아저씨, 돌쇠 형 좀 말려봐요. 이봐요 돌쇠, 아이, 그만 들어가 좀 쉬어. 이러다 자네마저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아니요, 우리 불쌍한 곱다니 시신이라도 찾아야죠. 이보게! 이보게 돌쇠! 돌쇠! 얘들아, 이제 그만 가자꾸나. 네, 알았어요. 오, 아저씨, 갑자기 바다에서 바위가 솟았어요. 우와, 희한한 게 한쪽 바위는 노란색이야. 돌쇠 오빠가 산 노란 댕기랑 색이 똑같아요. 그러고 보니 댕기 색깔이랑 똑같네. 어쩌면 돌쇠 오빠랑 곱다니 언니가 저 두 바위로 환생해서 다시 만난 건 아닐까요? 와, 그랬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 다시 헤어지지 마요. 두 분 영원히 사랑하세요. 아무리 바위가 생겼어도 곱다니 언니하고 돌쇠 오빠가 계속 생각난다. 곱다니 언니, 돌쇠 오빠. 아, 그만해. 운다고 누나하고 형이 돌아오냐? 아, 이제 그만 울어. 근데 여기가 어디야? 완전 바지락 칼국수집 천지인데? 아까 우리가 칼국수 먹었던 장터 아닌가? 그러고 보니 비슷한데 다 왔나? 아, 바지락 칼국수. 아, 또 먹고 싶다.
우와, 드리야 이거 봐. 갯벌 사이에 길이 나 있어. 하늘 위에서 구름을 타고 있는 것만큼 신나는데? 우리가 문제를 잘 맞춰와서 그래. 이게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길을 모세길이라고 하고 섬을 모세마을이라고도 해. 모세? 모세가 뭐지? 아유, 성경에 나오는 모세 있잖아.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킨 사람. 어우,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도 안 봤어? 아, 이제 보려고. 아, 빨리 바위나 보러 가자. 이야, 제부도에는 돌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네. 역시 서해 최고의 관광명소다운데? 그나저나 바위는 어디 있으려나? 곱다니 언니, 돌쇠 오빠. 어, 저기 바위다, 바위. 어, 근데 바위가 좀 많은데? 아이, 참, 도대체 어느 게 처녀바위야? 어, 저기 제일 뒤에 있는 바위 아니야? 어, 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쌍둥이 바위 아니에요? 똑같은 게? 매바위라고만 듣고 왔습니다. 뭐 매바위라고 아까 저기 써있던데요? 여기 오다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매바위라고. 매바위는 뭐래? 아, 헷갈린다. 박사님 도와주세요. 각시와 신랑의 바위다라고 한다면 같이 붙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 바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크니까 신랑바위고 하나는 작으니까 각시바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것을 매바위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매바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옛날에 그 매들이 이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가 사는 바위다 해서 매바위다라고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 바위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는 매가 마치 그 날개를 그 움츠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해서 또 매바위라고도 불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매바위라고만 알고 있나 봐. 매번 전설 여행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너무 안타까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알려주잖아. 그건 그래. 아, 여기 처녀바위, 신랑바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아, 참, 노시아? 왜?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햇살아, 서둘러야겠어. 아, 그래, 알았어. 인사만 하고.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장난꾸러기 햇살이 새침대기 예쁜들이 봉이 아저씨와 떠나자 신비한 세상으로 맑은 물 밝은 햇살에서